야권은 청와대가 사살 첩보를 접수한 이후 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 10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는지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동선을 밝히지 않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과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A씨의 실종과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첫 서면 보고를 받은 뒤 규탄 입장이 나오기까지 47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동선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 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살 첩보를 입수한 밤 10시 반 이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23일 새벽 1시경에 대통령은 깨어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7시간 후 보고를 받았다면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대면 보고 한 번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만 보고 북한의 입장을 미리 변명을 해줄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낚싯배 전복 사고에 공개 애도한 대통령이 김정은 앞에서는 왜 한없이 작아지냐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